지난주부터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 서모나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서머나 교회 생명의 면류관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인 동시에 우리가 모든 시대에 나타날 수많은 교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가진다라고 배웠습니다.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지 종말,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서모나 교회, 두 번째 서모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모나 교회는요, 에베소가 여기 있는데, 에베소부터 북쪽으로 36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36마일. 지금은 이즈미르라는 도시의 이름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서모나라고 하지만, 한국어로는 서모나인데요. 지금 원래 이름이 스미르나라고 하죠. 스미르나. 이것은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몰약. 향료 있죠? 몰약. 소모나 지역은 항상 여기 보시면은 항구 도시잖아요. 바닷가에 이렇게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곳은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또 포도주의 집산지였어요. 그래서 소모나는 에베소처럼 똑같이 이렇게 항구 도시고 또 무역이 발달된 그러한 번영하고 또 상업이 중심으로 된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머나, 이 스미르나를 가리켜서 아시아의 영광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시아의 영광. 아시아의 영광이라고 할 정도로 큰 그러한 부유한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던 것이죠. 이 서머나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로마의 황제의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핍박의 도시가 바로 서모나였어요. 이 서모나에는 다양한 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고요. 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서모나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로마 황제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그 신전에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가운데에 살아 있었고 그리고 그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은 처형에 당하기도 하는 그런 무서운 동네가 바로 소모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모나 교회도 역시나 수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죠. 또 가난하기도 했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믿음 지키기가 참 힘든 교회가 바로 소모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서모나 교회의 감독이었죠. 감독.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요. 유일하게 지금까지 교회 형태가 남아있는 장소가 이 서모나 교회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바로 서모나입니다. 다른 교회들 일곱 교회의 그 터를 보면요. 다 유적지만 남아있는데, 이 서모나 교회는 교회 형태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폴리캅 기념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소모나 교회에서 볼때 교회에 편지를 보낸 발신자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겠죠. 계시록 2장 8절에 그 편지에 발신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소모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다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계시록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도 또 17절에도 알파와 오메가라 또 여기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21장 6절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22장 13절에서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신성. 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그 칭호는 원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칭호였죠.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시작하시는 창조주가 되시고, 동시에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과 나중.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라고 말씀했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마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타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인성. 처음과 나중,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예수님이 동시에 가지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주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끔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칭호를 통해서 바로 부활의 주가 되시고, 또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구속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역사 기록을 보면요. 스모나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은 선도들이 순교를 당한 곳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폴리갑이라는 사람도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성도들이 위축되고 있었거든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소모나 교회를 향해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지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살려줄게, 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살전 4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하를 보면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6절에 주께서 허리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갈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 구속사를 완성하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소모나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가 있고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죠.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의 시작이자 마침 구속사의 시작이자 마침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항상 내 안에 모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소모나 교회에 대한 칭찬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모나 교회에 대한 칭찬. 소모나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칭찬만 받고요. 책망은 안 받았습니다. 이 소모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아신다라고 했어요. 2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하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반도 안하니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이렇게 세 가지를 아신다라고 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환난을 아신다라고 했죠. 환난. 여기 환난은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억압하다, 고통, 괴로움, 환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그냥 고통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심한 박해, 옥에 갇히는 고통이나 또 죽음에 이르는 극심한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극심한 괴로움. 그러니까 엄청난 환난이 이 소모나 교회가 겪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소모나 지역은 아까 말한 것처럼 환제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소모나 교회는 그 환제 숭배를 철저하게 거절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밖에 없다. 어떻게 가이사를 자신의 주라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당시 주변에서도 얼마나 뭐라고 했겠습니까? 소모나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뭐 생각해주는 사람들은 걱정해주는 사람들은 야 너네 가서 환제 숭배하고 오면 자유를 허락해준다는데 생활할 수 있다는데 왜 그거 하나 좀 하지 눈 감고 고개 까딱하면 되는데 그것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또 저것들은 이상한 집단이다 이단이야 이러면서 가까이 가지도 말고 물건도 팔지 말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핍박하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또 그런 성도들이 소모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고 또 핍박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받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심한 박해와 핍박을 가했겠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면은요. 그 당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어떤 환난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11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에 죽는 것,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금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핍박, 박해, 정말 죽음에 이르는 그런 어려운 고난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네, 이 소모나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이 나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것을 데링쿠유라는 장소입니다. 데링쿠유. 이 데링쿠유라는 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깊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깊은 우물. 이것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상이고 이 밑에가 지하잖아요. 이 데링쿠유는 터키에 가시면 가파도키아라는 그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가파도키아 쪽으로 가다 보시면 이 데링쿠유라는 그 도시를 구경하시게 돼요. 그런데 마치 이 개미치처럼 지하로 뻗어나가면서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곳은 초기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여기로 피난해온 성도들이 그들이 숨어 살면서 그 공간을 점점 확대해 나간 그런 지하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깊이가요 약 85m 정도 됩니다. 85m 그 이상도 돼요. 지금 발굴된 게 85m 정도가 되고 있고요. 2, 3만 명이 여기에 수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2, 3만 명. 그래서 입구부터가 아주 좁죠. 사람이 겨우 한 명 들어갈 만한 그런 높이인데요. 좁은 데는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수천 개의 방들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타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거시설이 있었고요. 부엌과 뭐 창고, 식당, 또 학교, 예배당까지. 네. 또 가축을 키우는 그런 장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그 시설이 다 갖춰진 그런 지하세계죠. 당시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으면 여기 숨어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밖에 지상이고요. 이건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우물 같은 걸 통해서 공기를 환기시키고 또 물건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생명도 유지하고 믿음도 지켰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데링쿠유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미셔널 스쿨 학교고요. 이렇게 우리가 뭐 기념사진도 찍고 이렇게 보고 왔는데 또 여기는 데링쿠유는 아니고 거기서 한 3시간 정도 버스 타고 가면은 파샤바 계곡이라고 있습니다. 파샤바 계곡.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 멋진 이 바위에 보시면은 다 구멍들이 나 있어요. 구멍. 보이시죠? 이 구멍들이 뭐냐면 당시에 역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숨어 살았던 그런 지역이 됩니다. 저도 이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 봤을 때 참 멋있고 아름답고 자주 보셨잖아요. 이런 배경. 네. 근데 저도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거 보면 볼수록 이 모양이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세워진 이 바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참 그들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발부둔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도 참 눈물도 좀 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것에서 숨어 살면서 믿음을 지켰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 지금은 자유롭게, 물론 지금은 교회에 나가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이 나고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면서 찬송가 383장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보면은 비교할 수가 없죠. 이때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유롭고 편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보다 더 잘 믿어야 되고 더욱더 아버지 뜻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선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환난이나 핍박,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고통을 당할 때
뭐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인가 뭐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슬프고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너무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파서 하루 종일 펑펑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기도하다 보니까 들리는 음성이 무슨 걱정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 음성이었어요. 성경 볼 때도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했잖아요. 이삭과 야곱에게도 너와 함께 하겠다. 요셉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절실하게 정말 뜨겁게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나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반드시 우리를 그 문제에서부터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로마서 8장 35절 이하를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큰일이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버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된다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궁핍을 아신다라고 있어요. 궁핍. 헬라어로 푸토케이아라고 하죠. 푸토케이아. 이것은 돈이 한 푼도 없는 가난한 거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모나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떻습니까요? 일자리도 빼앗겼겠죠. 또 마음대로 사고 팔지도 못하고 어려운 그런 처지에 처해 있었을 거예요. 소모나 지역은 아주 부유한 도시라고 했지만 그러나 소모나 교회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소모나 교회에 대해서 실상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유하다, 플루시오스, 야고보서 2장 5절에 믿음의 부유한 자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세상 볼 때 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또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너무 잘 돼가지고 뻔뻔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참 뭐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단시 서머나 지역도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계시록 3장 7절 말씀 볼 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부유한 자. 물론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성공해서 형통한 삶을 살고 누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필요한 거,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소문화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위엄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도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된다.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까도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의뢰하여 핍박받은 자. 그러나 5장 3절 말씀 보듯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 가난이라는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예요. 가난, 궁핍. 아까 살펴본 그 단어와 똑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또 심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루아후예요. 루아후. 잘 아시죠? 영, 바람, 뭐 성령, 생명을 뜻하는 단어죠. 바로 이 루아후. 그러니까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정말 욕심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성령에 갈급한 그런 거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 갈급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욕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머나 교회처럼 세상 물질적으로는 나의 욕심 다 내려놓고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더라도 믿음의 만큼은 정말 부유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얻는 그런 진짜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아시는 거, 회방을 아신다라고 했죠. 계시록 2장 9절 하반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을 아신다라고 했어요. 이 회방은 헬라어로 블라스페미아라고 합니다. 블라스페미아. 중상, 비방, 모독, 욕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방을 어려움 속에 빠뜨리고 괴롭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 괴롭게 하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스모나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고 어려움 속에 빠뜨리고 그들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살았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 자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실상은 자칭 유대인이다. 사단의 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너희들을 몰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서 2장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이하를 보면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39절에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들이 하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니.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그런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자칭 위대입니다. 나만 구원받았다라고 자부했지만, 예수님께서 볼 때는 그것이 아니었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크리스천이다. 난 예수 믿어. 이러면서 뻔뻔하게 외치고 다니면서도 실상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죠. 의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주변에 사단 롯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핍박하고 또 욕심, 질투 때문에 공경에 빠뜨리고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의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 필요도 없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볼 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어떤 회방, 핍박,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정말 어깨를 펴서 우리가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전하고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어려운 그 고난의 바람이, 핍박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정말 담대하게 어깨를 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아버지만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소문화 교회에 대한 겉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문화 교회는 책망을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겉면의 말씀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고난을 두려워 말라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 말라. 2장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전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을 받으리라. 소문난 교회는 지금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난뿐만 아니라 지금의 고난뿐만 아니라 장차 받을 고난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참 만약에 야, 너 걱정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앞으로 이런 고난 없을 거야 라고 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위로가 되고 좋아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너희들이 아직 받을 고난이 남아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귀와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한다 라고 했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열흘이라 그랬죠. 10일 동안. 10일 동안. 이 10이라는 숫자는 만수잖아요. 만수. 가득한 수. 부족함 없이 꼭 필요한 만큼 또 가득 찬 상태를 가리키는 숫자가 바로 10이라는 숫자예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성도들이 이겨내야 할 환난의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정말 복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성공한 인생만 살아가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느냐 아니면 영혼, 육, 모든 것을 멸하실 분을 두려워해야 될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핍박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어떻게 보면 고난이기도 하잖아요. 또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때의 고난과 환난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소문화 교회에 함께 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되게 두렵잖아요. 마지막 환난, 어떤 환난일까? 두렵고, 떨리고, 걱정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는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현재의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또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볼 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은 충성인데 충성을 지키는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세계죠.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피스토스. 이것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믿쁘다, 또 순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믿쁘다. 이 단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킬 때 사용하잖아요. 믿쁘다. 우리가 믿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처음과 끝이 동일한 것을 가리키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모습, 믿음의 그 경주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신 그 믿음의 모습을 지켜가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것이 나의 영원한 기업인 줄 알고 자기 생명을 당해서 초지일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 이 세상은 살아갈 때 나의 욕심 다 내려놓고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것이 바로 나의 영원한 기업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라고 구속사 시리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충성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드릴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회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이것은 바로 생명으로 구성된 면류관. 생명 그 자체인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 자체인 영광. 이것은 스테파토스라고 해요. 면류관은 스테파토스. 이것은요, 권력을 상징하는 왕관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올림픽과 같은 그 운동 경기를 할 때 승리자에게 주는 그 화관을 말씀합니다. 한국어에서는 월계관이라고 하지만은, 네, 그 당시는 올리브로 엮어서 관을 만들었죠. 올리브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력이 아니라 영광의 상징이에요. 영광의 상징.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신앙,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랑스러운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우리가 이 영광의 면류관은 끝까지 달려나가서 그 골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중간에서 멈추고 탈락해버리면 받을 수가 없는 면류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생명의 면류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끝까지 잘 달렸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옳다 인정하신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 자신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매 순간마다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일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또 집에서 말씀, 성경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의 모든 그 분초마다 아버지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가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계시록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똑같은 말씀이죠. 둘째 사망,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는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 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유황 불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형벌.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21.8절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인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충성하는 교회에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축복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히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볼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시면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날 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또 성도가 될 때, 우리가 둘째 사망이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성하라. 충성이라는 말은 이렇게 한자로 쓰잖아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충성이고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오늘 우리도요. 이 땅의 고난, 환난, 죽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두려워하기보다도 그 영원한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면서 항상 아버지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오늘 다 아버지께로 인정받는 늙은 교회가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꼭 그런 우리 늙은 교회가 될줄 믿고 또 열심히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우리 늙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매주 상고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손잡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문화 교회처럼 저희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힘쓰는 선도가 되어서 칭찬만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저희 늙은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으로 화목한 교회가 되고 또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구속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충성된 선도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아버지께 날마다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가정마다 아버지께서 항상 지켜보고 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있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